이데일리 온 서용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시장 흐름 역시나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도 좋지 않은 또 지표가 나와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FOMC 회의 결과가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한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빅스텝 이상의 75BP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직접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글로벌 증시는 모두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반면에 시장에서는 그것을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연휴 기간 이후에 출발하는 시장에서 좀 하락만 좀 반영을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의 특히 중국 증시가 하락폭이 더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좀 반등 다운 반등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전일 FOMC 회의 결과에서의 빅스텝 이후의 전략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지만 한 가지 조금 추가적인 뉴스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미국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예비 퇴출 명단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 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홍콩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하락세가 유독 컸고요. 특히나 인터넷 마켓과 관련된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존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유독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FOMC 회의 결과 때문만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을 또 반증해주는 흐름들은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상승 전환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권 쪽에 대한 악재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 이슈는 오래가지 않을 이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시각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흐름들을 좀 기다려야 될 장세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좋은 재료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환율적인 측면도 지금 1,273원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CPI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주 시장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미국의 CPI뿐만 아니라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적으로 발표되는 흐름들은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대응이 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시킬 만한 지수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도 강하게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75BP 인상론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과도하다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정책주와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서의 포트를 구성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다음 주는 또 새로 취임식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들의 발표가 무수히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쪽에 종목별 대응 장세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장은 당분간 조금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염두 열어두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들을 좀 일정 체크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좀 단기적 수만 매가 나와도 거기에 따른 좀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